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총회가 제68차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67차 제6회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제68차 정기총회를 오는 20일 영산수련원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통합한 여의도와 서대문총회 양측의 헌법을 통합하는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알리고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는 의미 있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